이마에 주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. 그래요? 이마가? 사실 혈관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혈관은 우리 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건강 상태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 혈관 건강 상태를 그나마 바깥으로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이마, 귀, 손끝, 발끝 같은 말단 부위예요. 왜냐하면 일단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마 같은 말단 부위에는 굉장히 혈관 자체가 얇고 미세해요.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쪽으로 가는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는 말단 혈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건 이마에 이렇게 미세하게 있는 혈관들이 플라크도 많이 쌓이고 노화해서 재기능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. 이마에 있는 혈관에 플라크가 많이 쌓이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심장에 있는 혈관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마 주름이 너무 깊게 그리고 여러 개가 나 있다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이마 주름하고 심장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꽤 있는데요. 실제로 건강한 성인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.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서 사망률이 더 높은 그룹이 바로 이마에 주름이 많았던 그룹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게 결국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마 같은 아주 미세한 혈관에 그런 플라크 같은 게 쌓이는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. 아, 제가요? 네. 다 건강하거든요. 예. 운동이면 운동, 뭐 이거 뭐 지금 트랭크인가 그런 거 뭐 다 네. 잘하는데 네. 딱 한 10년간 네. 혈압약을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혈압약? 예, 예. 혈압약을 먹었는데 주름 관리를 앞으로 좀 잘 해야 되겠네요. 아, 예, 예. 예. 오, 그렇구나.